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면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과 주말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전북도민의 80%가 50km까지 속도를 완화하는 데 찬성했다며 조만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30km 제한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안전을 위해 인근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 하지만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야간과 주말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늦게 간다는 건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일 초등학교 1학년인 손자를 학교에서 학원으로 데려다 준다는 시민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너무 그 자리 가다 보면 속도가 늦어. 그래갖고 흐름이 깨져갖고 오히려 불편하더라. 어린이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경찰도 도민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월 16일부터 3주간 전북도민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40에서 50km로 상향 운영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로 전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까지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 설치 장소에 시간대별 속도 제한을 다르게 하는 곳을 추가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을 지자체 학교 관계자와 협의 후 관련 시설물 설치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는 현행 30km에서 상향된 40에서 50km 속도로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서울과 대전 등 전국 8곳에서는 시범 운영을 실시한 상황. 하지만 야간 시간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스쿨존 한 곳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들어가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 설치비 등 남은 숙제도 많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